아유 더러워. 이게 뭐야 발이 이게. 아유 더러워. 발 닦자. 가만 있어. 좀만 참아. 화났어요. 발 닦기 싫어요. 가만 있어. 지지야 발 닦아야 돼. 봐. 아우 냄새. 아우 냄새. 발 닦아. 봐. 지지야 밖에 나갔다 오면 발 닦아야지. 아유 아유. 네, 저희 팀원 중 한 명이고요. 네, 저희는 남자 셋이서 삭막하게 일을 한다라고 보통 생각하시는데 이런 귀여운 고양이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 회의 때도 참관하고요. 네, 와서 이제 훈수도 두고 네, 가끔씩 저희 서비스 기획이 마음에 안 들면 한 번씩 와서 엎어주기도 하죠. 인사해.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톡 사진 판매 서비스 크라우드픽 대표 심상우입니다. 저희 크라우드픽은 스톡 사진 판매 서비스인데요. 기존에 많이 사용해 보셨겠지만 스톡 사진을 구할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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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이제 차별점이라고 하면 누구나 작가가 되어 사진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진을 보다가 고객들 같은 경우는 한국적인 사진은 쉽게 구할 수 있고요. 합리적인 저렴한 가격으로 스톡 사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고객들은 여기서부터 다시 갈게요. 아니, 저기서부터 꼬였어요. 일단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작가에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인이면 사진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사진을 올려서 판매할 수가 있고요.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진들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작가분들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사진을 구하기가 쉽고요. 또 일반인들의 자연스러운 일상 사진을 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진을 보다가 그렇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얘기. 엔진은 1년 됐다.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아닙니다. 저는 사진 관련 전공을 한 사람은 아니고 제 전공은 정치외교입니다.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창업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따로 공부를 하게 됐고 창업을 시작한 지 벌써 2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크라우드픽은 이제 세 번째 아이템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2년 정도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서 이제 상업사진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편함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홍보용 콘텐츠를 만들려다 보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스톡 사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료 이미지 사이트는 저희 같은 초기 스타트업들이 이용하기에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부담스럽죠. 그래서 잘 이용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이제 해외 무료 사이트들을 보통 많이 뒤지고 다녔는데요. 여기에는 한국적인 사진이 일단 적고 또 인위적인 사진이 많으며 구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하나를 만들 때마다 이미지를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발품을 팔고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SNS를 많이 돌아다니게 됐어요. SNS에 있는 일반인들의 자연스러운 사진이 스톡 사진으로서 괜찮다, 홍보용 콘텐츠를 만들기 좋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착안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분들 일반인들 그리고 뭐 사진 찍기 좋아하는 분들의 사진을 모아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하고 저희와 같은 불편함을 느꼈던 곳에 합리적인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이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아직 시작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햇병아리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초반에 파일럿 제품, MVP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알리게 되었고 현재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작가분들이 한 500명 이상 활동을 해주시고요. 이분들 중에 90% 이상은 일반인, 사진을 좋아하는 일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중순부터 판매를 시작해서 약 한 달 반 정도 판매를 시작했어요. 한 1000건 정도 이상의 다운로드 건수가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초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계속 테스트를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인 분들, 작가분들이 사진을 많이 올려주시면 저는 구매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또 많은 고객들한테 홍보를 하러 다니고 있죠. 이 서비스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사실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이제 저와 개발자 한 명, 디자이너 한 명, 이렇게 셋이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이 가정집에서, 이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사무실처럼 거실을 꾸며놓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초기 스타트업이고 그 전에 실패를 해서 지금은 배고픈 게 사실인데,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달려나갈 수 있는지, 그 원동력을 뭘까 과연 생각을 해봤어요. 그걸 생각을 해보다 보면 이제 저희 서비스 이용하고 가치를 느껴가는 작가 고객들한테 저희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자면, 어떤 고객분께서 저희한테 전화 문의가 오셨어요. 자기가 디자인을 전공했었고 디자인 쪽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또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자기 꿈이 없어졌었다. 근데 이렇게 누구나 작가가 돼서 쉽게 사진을 올리고 실제로 판매까지 일어나는 이 서비스를 알게 되고 나서 자기의 새로운 취미가 다시 됐고 자기의 제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기존에 사진을 올렸던 분들은 전문 포토그래퍼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스톡 사진을 찍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 작가분들을 일반인들한테까지 이제 넓혀서 누구나 사진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가치를 드리고 있고요. 스타트업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었죠. 뭐 그 중에 이제 가장 힘들었던 점을 꼽자면, 어떻게 보면 이 스타트업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뭐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다른 케이스도 많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괜찮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을 검증하고 나가면서 이제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틸 힘이 필요한데, 사실은 초반부터 매출을 내고 돈을 벌기는 쉽진 않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시드머니 투자라든지 엔젤 투자라든지 VC 투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실리콘밸리처럼 그런 제도가 잘 돼 있고 사회적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지만, 이제 뭔가를 발전시켜 나가는 초기 스타트업한테는 그 기회가 굉장히 적거든요. 물론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뭐 한국과는 뭐 사회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들이 뭔가 자기네 한정된 자원으로 그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게 필요해요. 거기서 필요한 거는 뭐 자금도 물론 있을 수 있겠고요. 자기네 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채널도 물론 필요합니다. 오늘 참 감사하게도 이 스타트업스 코리아에 이제 도움을 받게 돼서 이렇게 저희 서비스를 알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스타트업스 코리아 같이 이제 스타트업을 홍보해 주는 곳은 사실 이렇게 많지 않아요. 뭐 상업적인 홍보라기보다는 이 친구들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스타트업 사회에 얘기를 해주고 또 일반인 사회에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있다면 어떠한 SNS든 어떠한 포털을 통해서든 홍보나 광고를 할 수 있겠지만, 스타트업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현재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이제 동료 대표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푸념거리 얘기하는 게 이제 버틸 힘이 없다, 굉장히 힘들다, 우리가 서비스를 정말 잘 만들고 고객을 잘 만나고는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알릴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깨알 홍보입니다. 스타트업스 코리아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를 받고 싶습니다. 저희도 스타트업이니까 투자를 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데요. 저희 서비스를 더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리소스가 필요하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투자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저의 원칙은 일단은 자생해보자라는 겁니다. 자생을 해서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고 많은 구매가 일어나고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런 식으로 자생하고 이 앞으로의 저희 확장 계획을 이제 더 빨리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투자가 필요한 건데요. 저희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현재 사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시작으로 어느 정도 저희가 목표한 거래수라든지 사진이 모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스톡 컨텐츠로 나갈 계획이거든요. 동영상도 있겠고 일러스트도 있겠고 클립아트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저희의 이제 강점 중에 하나가 한국적인 사진이고 작가분들이 한국인이면서 그리고 이 수많은 일반인들이 만들어내는 이 스톡 사진의 잠재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점점 발전시켜서 해외로까지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 동양적인 사진을 굉장히 많이 그 원하는 수요가 있어요. 또 그럴 뿐더러 이제 동양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한국적인 스톡 사진을 굉장히 그 구하고 싶은 니즈가 많은데 저희는 이 니즈에 맞춰서 이제 해외로도 나중에 진출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해외에 있는 여러 스톡 에이전시들, 스톡 그 사진 업체들이 한국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한국 시장에 이제 저작권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스톡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걸 반증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 기회를 잡아서 우리도 이제 뭐 당장 뭐 내년에 엄청 큰 업체가 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한국의 이 성장하는 저작권 시장에 맞춰서 저희도 여기에 어떠한 그 시장 점유율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제가 횡설수설을 많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크라우드픽은 누구나 사진 작가가 되어 사진을 판매할 수 있는 스톡 사진 판매 서비스입니다. 본인이 사진 찍기 좋아하시고 자기 사진 한번 팔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서비스를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희와 같이 스타트업 하면서 이런 스톡 사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으셨던 스타트업 분들 그리고 스톡 사진이 필요한데 해외에 이제 스톡 사진들은 사용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저희 서비스를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의 이제 가치라든지 저희 앞으로 나가려는 방향에 좀 구미가 땡기시는 여러 투자자분들 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저는 24시간 항상 핸드폰을 열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크라우드픽의 대표 심상우였고요. 아직까지는 4개월밖에 안 된 서비스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만들어 주신 분들은 이제 일반인 작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만들어 주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 작가분들과 저희 서비스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꿈꾸고 있고요. 이상 좀 허접한 소개였지만 저희 크라우드픽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나가서 참 발표도 잘하고 참 설득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전공이 정치외교학과거든요. 와 근데 이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정말 긴장되네요. 네, 제가 말을 이렇게 못하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 스타트업스 코리아 촬영하기 전에 이제 다른 스타트업 분들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희같이 이렇게 누추한 곳은 아마 없을 텐데 시작은 미약하나마 끝은 창대하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남자 셋이서 같이 살고 일하기에는 이만한 데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